보시면은 저 앞에 있어요. 쌍용폭포가. 왼쪽으로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왼쪽으로도 있고 오른쪽으로 두 개의 용이 해서 그 아래에 소를 만들고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. 제대로 쌍용폭포를 찍으려고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이 바위를 가야 되는데 제 앞에 이렇게 큰 물이 흘러요. 저기 바위까지 건너갈 수가 없어. 근데 문제는 저 건너가 없어요. 저쪽으로도 더 물이 많아. 건너갈 수가 없어.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. 쌍용폭포가 쉽게 자신의 모습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. 저 위에 쌍용폭포가 흑룡과 항룡이 같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여기가 쌍용폭포입니다. 쌍용계곡의 쌍용폭포. 도장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물이 이렇게 엄청납니다. 야, 장난 아닙니다. 여기 수심이 엄청 깊은가 봐요. 자, 햇살이 쫙 비치네요. 물 한 개 피는 거 봐요, 저기. 물이 너무 많아서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이 물을 건너고 저 바위에 갈 수가 없어요. 자, 이쪽에서 보면은 한쪽은 안 보여요. 양쪽에 있거든요. 쌍용폭포가. 바로 앞에 여기 수심이 엄청 깊습니다.